전체적으로 델토이드 그러면 먼저 마사지를 이렇게 하고 들어갈 거예요. 제가 항상 제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마사지를 할때 superficial to deep to superficial이라 그래서 프린시플 오브 마사지가 전체적으로 근육들을 먼저 푼 다음에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얇게 풀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약하게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델토이드를 끝나는 점에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는 점을 하든지, 끝나는 점에서 시작되는 점을 하든지, 한쪽 방향으로 먼저 풀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배꼽에다 손 한번 올려놓으신 상태에서요. 팔꿈치만 살짝 들어볼게요. 자, 이 동작을 하셨을 때 지금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이 근육 파이버 보이시나요? 네, 내려볼까요? 자, 여기만 살짝 이제 잡아볼게요. 이 정도 아프지 않으세요? 자, 일단은 저는 어떤 테크닉을 사용을 할 거냐면은 일단 살짝 이제 딥하게 들어갈 거라서 위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할때 엄지손가락을 쭉 올리면서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렸던 부분까지 파이버 하나를 잡고 천천히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텐션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약간 이 텐션을 느끼는 거는 무슨 기분이냐면 기타줄 이렇게 치는 기분이에요. 기타줄 이렇게 팅팅거리는 그런 기분을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를 잡고 살짝씩 풀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한번 팔꿈치 살짝만 올려드릴게요. 이 팔꿈치를 살짝 올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육의 파이버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그 동작을 더 시키는 거예요, 환자분한테. 그래서 더 많이 그 정확하게 엔터리어 파이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이렇게도 사용도 하고 만약에 손가락이 아프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너클을 사용하시면서 밀어주셔도 됩니다. 원래는 서서 제가 마사지를 하는데 몸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미면서 들어가긴 하는데 오늘은 살짝살짝 데모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앉아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마사지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움직이면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가 근육이 잘안 풀려요, 사실. 그렇게 하는 동작은 프릭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천히 잡으면서 머슬 파이버를 잡아서 풀어주는 거를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천천히 밀면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엔터리얼 파이버를 조금 이렇게 풀어드리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사실 보여드렸던 여기 제가 기타줄처럼 뭐가 이렇게 만져진다고 했잖아요. 그 기타줄처럼 만져지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아까 막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되게 이렇게 텐션이 좀 컸던 것과 조금 많이 풀린 상태라서 아마 통증은 좀 많이 완화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엔터리어 팔트를 조금 더 잡기 위해서는요, 플렉션을 동작을 한번 해준 상태에서 호리젠털 어덕션 양쪽으로 하는 동작을 살짝 움직일 거예요. 제가 잡고선 움직이는 핀앤 스트레칭을 해도 괜찮고요.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림 파이버들을 움직이면서 제가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환자분의 엘보 뒤쪽을 잡고 서포트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 쪽을 이제 앞쪽에 있는 텐션이 훨씬 아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만졌을 때도 걸리는 게 따가닥거리는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실 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한 번만 옆으로 좀 밀어볼까요? 이렇게 자 움푹 파인 데가 델토이드 투블러시티라고 했죠? 이제 옆에 있는 이 사이드 쪽에 있는 중간 파이버를 풀어볼게요. 자 힘 살짝 빼보실 거고요. 한 번만 더 밀어볼게요. 쭉 자 그러면 중간 파이버 여기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중간 파이버가 그렇죠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잡고 릴렉스 힘들게요. 아까 제가 사용한 것처럼 너클을 사용하시면서 델토이드를 밀어주시는 겁니다. 저희도 풀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 번만 살짝만 밀어볼게요. 그렇죠 힘 빼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중간 쪽 풀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티어 델토이드를 풀기 위해서는요 자 후반부 어깨 후반부를 풀 건데 어깨 후반부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lateral rotation인 외회전 동작을 할 때랑 extension이라고 하는 팔을 뒤로 빼는 동작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거를 제일 잘 풀기 위해서 사실 옆으로 누우셔야 돼요. 옆으로 가시면 델토이드의 후반부를 살짝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파인 오브 스캐플라라고 해가지고 스캐플라가 보시면은 날개뼈가 보이는데요. 이 날개뼈에서 스파인 오브 스캐플라를 찾아서 이렇게 여기 이제 스파인 오브 스캐플라를 찾았죠. 이제 여기서 제 손 뒤로 밀어볼게요. 후반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후반부를 좀 풀 거예요. 와 이번 어깨 후반부 엄청 괜찮네요. 제가 또 이제 후반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렇게 어깨 후반부입니다. 이걸 이제 위로 가면 이제 스파이너 스캐폴라가 여기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살짝만 밀어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이렇게 그리고 레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을 때 나타나는 그림들이고요. 이렇게 생기고 이거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 파이버가 이제 그 홈부를 마지막으로 살짝 풀어볼게요. 아까 델토이드 투블러시티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후반부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돌리는 동작 한 번만 해볼게요. 팔꿈치는 붙이신 상태에서 그렇죠. 익스턴 로테이션 레이를 한 번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내릴게요. 다시 올릴게요. 내릴게요. 다시요. 내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만 가줄게요. 내릴게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모든 스트리핑을 이렇게 델토이드 근육을 잡으면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피나넬을 찍고 싶으시다. 진짜 와 나 진짜 이 근육 완전 정말로 풀어버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팔을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델토이드가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끝나는 부위가 있어요. 삼각근 이렇게 끝나는 부위
여기다가 손가락을 꾹 대시고요. 프렉션을 해주시면 돼요. 프렉션이라고 하는 동작은 뭐냐면은 잡은 상태에서 그 머슬 파이버 쪽으로 아니면 머슬 파이버와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눌러주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이 이렇게 이 파이버 이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델토드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잡고 이걸 하고 나서 클리어하게 전체적인 근육들 잘 잡아주면 됩니다. 90도로 이렇게 세 번만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머슬 리 액티베이션만 해볼게요. 하나, 이렇게, 둘, 마지막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전체 근육을 한 번 더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성적근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손바닥을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너클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핑거팁을 사용해서 핑거팁 리딩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델토이드라고 하는 근육은 이 끝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까지가 다 전체적인 삼각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AC 조인트라고 하는 여기 조인트 페인, 뼈가 아프신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삼각근을 마사지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